그러면서 입금. 네. 입복사. 지금 두 번째 계정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거죠. 네네네.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입금. 스테킹할 코인을 여기다 입금해야죠. 복사 확인. 네, 뒤로 나오셔서 메인 계정으로 메인 가서 네. 걔한테 SGB를 30개를 보내야죠. 네. 직접 넣어서 붙여넣기. 30개. 예, 계정을 아직 활성화 안 하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지불 확인. 뭐, 분출하는 거잖아요? 네, 분출하는 거 한번 그렇게 하려고. 이 어려운 거 할 줄 알아요? 나 가르쳐줄까? 왜 이러지? 혹시 왜 패키스? 글쎄 설마 설마 했는데 좋을 거지 뭐. 좋을 거면 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열공 들어가시네. 집을 가게. 근데 빛이 안 가? 네, 요거는 송금은 바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터치하셔서 다시 뒤로 돌아 나오셔서 네, 송금 됐어요. 그럼 일단 얘 링크로 다 가입해야 되거든요. 내 거 달려면은 DPP 들어가셔서 본인 거 메인 계정 들어가서 복사를 해야죠, 링크를. 네. 터치. 그 새끼니까. 네. 그리고 에디 누르셔서 여기서 뜨요. 네. 여기 링크 나오거든요. 복사. 네. 이제 메인 계정에서 네. 뒤로 나. 네. 뒤로 더. 얘가 스폰서가 되는 거죠. 네. 예. 자산. 그리고 두 번째 계정에 가신 거죠. 두 번째 계정 선택. 그럼 여기서 입금 됐거든요. 그러면 DPP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 해야죠. 위에다가. 네네. 예, 스폰서니까. 예.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네. 예. 연결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스테이킹을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사장님 메인 계정의 아이디. 여기다 계정 아이디 만들었어요. 예, 첫 번째 이제 새끼 첫 번째 새끼 계정이네요. 네. 73 하시면 돼요. 72잖아요. 오케이. 자, 성공됐네요. 이제 그 계정 한번 다시 들어가 보셔야 돼요. 하세요. DPP 들어왔었어요. 터치. 이렇게 따라가면 빨게 뜰 거예요. 시간 걸리네. 이제 한번 끄셨다가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계정에도 코인도 들어가 있고 연결도 네. 다 됐고 스테이킹. 예, 스테이킹 눌러서 30개를 이제 넣어야 되겠네. 30개. 그렇지. 30. 내리시고 스티킹 비번 누르시면 끝.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좀 더 성공했다고 뜰 거예요. 네. 그러시면 끝.